오늘 문화 다이얼에서는 지역의 둥지를 틀고 국제 미술 교류뿐 아니라 다채로운 기획전과 초대전을 선보이는 지역의 대표 사립미술관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쉐마 미술관과 우민 아트센터의 새해 첫 소장품전을 문화 다이어리에서 만나봅니다. 임가영 기자입니다.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숲을 모티브로 작가의 삶을 은유적 기법으로 투영시킨 김성미 작가의 숲의 잔상. 가상과 실제, 주체와 객체 사이에서 방황하며 즐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개를 매개체로 표현한 최민건 작가. 청주의 대표 현대적 동양화 작가인 박진명 작가의 작품부터 바다의 이미지를 자신만의 기억으로 표현한 김재남 작가 등 회화, 사진, 영상 등 다채로운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올해 첫 쉐마 미술관 소장품전인 에꼴드 청주 쉐마의 걸작전입니다. 개관한 지 14년째 되는 쉐마의 지난 세월을 가늠하고 다시금 소중한 작품들을 떠올릴 수 있는 전시입니다. 특히 이번 컬렉션에는 김재관 관장님과 함께 활동하면서 작거한 작가들, 그리고 후배 작가들, 그리고 쉐마미술관이 개관한 지 14주년이 되는데요. 14년 동안 저희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하거나 기획 초대전을 한 작가들의 작품의 소장품을 확인하실 수 있는. 2011년 개관한 우민 아트센터의 첫 소장품전은 강홍구, 임선희, 조습, 홍진원 4인의 사진전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미술관에서 회화, 사진, 조각, 설치 등 되게 다양한 매체 소장품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사진을 중점적으로 해서 작품을 선별을 하였습니다. 매체는 동일하지만 작가님들이 다 저마다 각자의 시선으로 도시와 사회 풍경을 연출하여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어떤 시선을 담고 있는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풍경 사진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의 이면을 카메라에 담은 강홍구 작가는 행정구 역상 하나의 도시지만 도시 개발 등으로 빠르게 변화한 청주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도시의 산수 풍경을 근경, 중경, 원경의 세 초점으로 동시에 담아낸 임선희 작가. 등고선 지형의 형태를 프린트 커팅에 켜켜이 쌓아 올려 붉은 눈의 산수로 표현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부조리함과 욕망, 집착에 사로잡힌 현대인의 모습을 풍자한 조습 작가. 늦은 시간 인적이 드문 고속도로 휴게소 풍경을 담은 홍진원 작가의 마지막 밤들 시리즈까지. 봄의 기운이 올라오는 이번 주말, 지역에 손꼽히는 사립미술관 나들이는 어떨까요? 문화다이어리 임가영입니다.